네, 지금 요 빨간 거를 접목을 해둘 겁니다. 위를 조금 잘라놨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직각으로 내려가서 깎기 접목으로 하겠습니다. 아래에서부터 45도로 대각선으로 위를 쳐냅니다. 이렇게 쳤고요. 그리고 요 쳐낸 데에서 부름켜를 깎아서 내려갈 거예요. 수직으로 내려갔습니다. 부름켜가 보이죠? 지금 초점이 안 맞았는데요. 요 겉껍질하고 이 하얀 거 목대 요 사이에 스펀지 같은 거 초록색이 부름켜입니다. 그래서 요 부름켜를 접수의 부름켜하고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. 네, 접수 제조를 하는데요. 45도로 뒷면을 깎아줍니다. 45도로 깎았어요. 그리고 반대편에는 2.5cm, 2cm에서 3cm 사이 좋습니다. 그래서 약 2cm 정도 잡고요. 45도 들어가서 수직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.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깎아주면 되는 거예요. 한 칼에. 자, 됐습니다. 그래서 부름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. 이 목대 하얀 거 하고 이 겉껍질 그 사이에 약간의 그 층이 다른 게 보입니다. 요 스펀지처럼 희미하게 나타나는 게 부름켜인데, 요거를 공대 쪽에 깎아 놓은 곳에 그대로 요 부름켜를 일치를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. 양쪽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일치시키면은 접목 활착이 되는 겁니다. 접수를 맞춰 보겠습니다. 접수를 맞춰 보는데요. 부름켜를 어느 한쪽에 맞춰 보고 가장 최상인 거는 양쪽이 다 맞아 주는 겁니다. 양쪽이 안 맞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맞춰 주라 그랬죠. 네, 오른쪽도 맞았고요. 왼쪽도 맞았습니다. 그래서 테이핑을 해 줍니다. 양쪽이 맞았으니까 테이프를요, 딱 밀어가지고 아무 쪽으로나 돌리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다이소에 1,000원에 4개짜리 스카치 테이프 리필 스카치 테이프로 해보고 있습니다. 어느 분이 이거 반창고 스카치 테이프로 하면 안 돼요? 그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답변에는 신축성이 좀 있는 거라면 괜찮을 겁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약간의 신축성이 있습니다, 이게. 저렴 테이프 가지고는 요거보다 굵은 것들은 많이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스카치 테이프도 사용을 잘만 하시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도포제를 칠해 줄 거예요. 위에 면, 그다음에 요 절단면 도포제를 칠해 주겠습니다. 위에 절단면 하고요. 아래쪽에 접목된 부위 이렇게 해주면 빗물 유입이 안 되고요.
수분 증산도 덜 되고요. 그래서 손목 활착이 훨씬 좋아집니다. 이런 식으로 나머지 몇 군데 다 해놓겠습니다. 이 각기접 요령이 선명하게 안 찍혔으면 다른 수목에 각기접 접목하는 걸 보고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. 단풍나무가요. 단풍나무 크기가 1m 40, 50이 되니까 이 하단에는 맹아 싹들을 제거를 해주는데요. 위쪽에는 몇 개를 좀 남겨놓습니다. 남겨놓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, 이게 지상부에서 땅에서 가깝다면 물올림을 바로 하니까 다 제거를 해줘도 좋지만, 이거는 물올림을 할때 상당히 위쪽으로 올려 보내지대요. 그랬을 때 이렇게 잎들을 남겨놓으면 여기까지는 증산작용이 되니까 물올림이 활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물을 끌어올려요. 그러면 요 사이니까 그래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몇 가지를 남겨놓는 겁니다. 그리고 활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거를 해주면은 아주 금성첨화가 되는 거죠. 네,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. 접목 활착이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. 위에는 빨간 목대의 단풍나무가 되는 거죠.